지켜나보래.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크랙 더 컷. 안녕하세요, 사이퍼입니다. 오, 예. 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블라인드 쇼케이스에 찾아주신 기자님들 환영합니다. 저는 사이퍼의 리더 현빈입니다. 오늘 쇼케이스의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 오! 예. 네, 직접 인사드리고 싶었으나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사이퍼의 컴백 온라인 쇼케이스를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쇼케이스는 먼저 멤버들 컴백 소감을 들어본 뒤 타이틀곡 콩깍지 무대, 콩깍지 뮤직비디오를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 뒤로 앨범 소개와 질의응답 시간이 있고, 간단한 활동 계획을 말씀드린 뒤 수록곡 고어헤드 무대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사이퍼 멤버들과 인사드리면서 두 번째 미니 앨범 블라인드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 오. 그럼 한 명씩 인사드려 볼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빨간 머리 막내 원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팔방민 래퍼 태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분위기 메이커 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올라운더 케이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실물보 동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큰형 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이퍼의 백설 리더 현빈입니다. 네, 멤버들 각자 그럼 컴백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원입니다. 일단 이제 데뷔 쇼케이스를 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희가 컴백 쇼케이스를 하게 되다니 참 설레고, 컴백은 언제나 해도 떨리고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태그입니다. 저번 앨범 안 끌려있어로 저희 멤버들 자작곡으로 앨범을 들려드렸는데, 이번 두 번째 미니앨범 블라인더스 저와 케타 형 그리고 원희가 전곡 작사 작곡을 하게 되어서 뿌듯하고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 네, 컴백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연습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번 앨범 활동을 하면서 더 성장한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케이타입니다. 데뷔 앨범보다 모든 면에서 많이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타이틀곡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록곡 다 좋은 곡이 많으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환입니다. 네, 저희가 저번 앨범 활동이 끝나고 느낀 점이 참 많았는데요. 그 느낌 점들을 고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아쉬운 점 없도록 정말 최선을 다해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탄입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팬분들 앞에 설 생각하니까 굉장히 설레고, 그리고 발전된 모습을 이제 또 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쁩니다. 네, 현빈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도 이렇게 새 앨범을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회사분들과 저희 팬 클로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사이퍼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사이퍼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블라인드의 온라인 쇼케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곡 콩깍지의 무대를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무대와 이어지는 콩깍지의 뮤직비디오 최초로 감상할 수 있으니 끝까지 잘 지켜봐 주세요. 아니 뭐가 문제인데? Yeah girl, 하나부터 백까지.
언제나 너의 곁에 있게 전담으로 액션 앞으로 한번 너는 향으로 디렉션 잠깐 숨쉬듬 서춤적 불이 터져 펴져 뜨는 표정 프로 I'm in love with you 자 저희 두 번째 미니 앨범 블라인드의 타이틀곡 홍깍지의 무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어서 바로 저희 뮤직비디오도 기자님들께 최초로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네요 저희가 저번 앨범 암끌러보다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요. 노래 안무뿐만 아니라 프로덕션과 스타일링까지 정말 모든 부분에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그럼 우선 타이틀곡부터 소개를 들려드려야겠죠? 네, 저희 타이틀곡 콩깍지는 암끌려 이후 고백에 성공을 하고 좋아하는 이성에게 나의 진심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담은 곡인데요. 이 곡 역시 태그 형이 프로듀싱을 하였고 저와 케타 형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네, 이번 앨범 역시 저희 멤버들이 전곡 작사 작곡에 참여한 앨범입니다. 저희가 오늘 수록곡 중 한 곡을 더 보여드릴 텐데 그 곡은 어떤 곡인가요, 태그 씨? 네, 태그입니다. 'Go Ahead'라는 곡인데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진 않지만 단 한 가지 너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붙잡고 싶지만 상대방의 뜻을 따르겠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고 서투르고 부족한 나를 이해해줬으면 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노래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또 3번 트랙에는 저희가 자주 보여드린 밝고 경쾌한 느낌이 아니라 좀 색다른 스타일의 곡이 있죠 네. 케이타 씨가 작곡한 곡인데 조커라는 네. 곡은 어떤 곡이죠? 조커라는 곡은 이번 앨범 수록곡 중에 약간 좀 색다른 느낌을 주는 곡이고 이 음악 씬에 새롭게 나타난 저희 사이퍼를 조커로 표현을 하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계속 사로잡고 계속 찾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는 뜻을 유니크하고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브라소리 위주로 강력한 베이스와 비트에 담은 곡입니다. 그리고 안무도 케이타 씨가 짜셨다고? 네, 이번에 그 조커 안무도 제가 열심히 찾으니까. 야, 작곡가와 네. 안무가까지 역시 올라운더의 케이타네요. 감사합니다. 네, 곡 소개 잘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과 사이퍼가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미리 기자님들께 질문을 부탁드렸습니다. 보내주신 질문을 전부 다 답변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7개에서 8개 정도만 답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들은 저희가 따로 인터뷰를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코리아 헤널드의 최지영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데뷔 앨범은 첫사랑의 풋풋함이 전체적인 콘셉트였다면 미니 2집 블라인드는 좀 더 다채롭고 성숙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앨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데뷔 앨범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태그입니다. 우선 콩깍지라는 곡은 안 끌려 이어지는 스토리를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차별점이라 하면 안꼴려에 비해 사운드적으로나 비주얼적으로 더 다이나믹해지고 다양해졌다는 점이 있고 안꼴려 때보다는 한층 더 성숙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곡입니다. 네, 그 뮤비에도 아주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K-POP 맵의 이세희 기자님, 코리아 헤럴드의 최지영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데뷔 앨범에 이어 이번 앨범에서도 모든 트랙을 사이퍼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을 했다고 하는데요. 전문 프로듀서로부터 곡을 받는 방법도 있을 텐데 멤버들이 작업한 곡으로 앨범을 채우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멤버들이 직접 전곡을 작사 작곡하며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계속 여러 곡을 받아보고 저희도 곡을 쓰면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고 타이틀곡 후보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저희가 잘 소화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것을 뽑았는데 이번에도 운이 좋게 저희가 쓴 곡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서 뽑히게 된 거죠.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 엑스포츠 뉴스의 김혜나 기자님, 문화일보의 김인구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컴백을 준비하면서 지훈이 형이 특별히 해준 조언이 있나요? 지훈이 형의 의견이 곡이나 안무에 반영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대표, 노래와 춤의 트레이너, 정신적 멘토 중에 어떤 부분이 사이퍼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앨범에는 지훈이 형께서 한 발 물러서서 보셨기 때문에 앨범 전체적으로 크게 반영된 것은 없지만 항상 만날 때마다 격려와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서 어디에서든 어디에 가서든 꿀리지 않고 기죽지 않게 도와주신 점이 좀 정신적 멘토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스포츠 서울의 정아은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데뷔곡 안 꿀려에서도 포인트 안무가 인상적이었는데 새 타이틀곡 콩깍지의 포인트 안무와 멤버들이 정한 포인트 안무의 이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를 우선은 포인트 안무를 저희가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걸로 보여서 그러면 휘영이? 한번 휘영이 네, 한번 포인트 안무를 보여드릴까요? Let's go, man. Alright, let's go. 그럼 저희가 같이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부터 불러드릴게요. 파이 세 세네 오 콩깍지가 꼈나 보네 빠라바밤 따라루 Baby you're so beautiful 오 네 여기서 포인트 안무가 어떤 거죠? 이제 포인트 안무가 이제 이렇게 콩깍지를 만드는 이렇게 포인트 안무로 저희가 네.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아직 이름은 저희가 못 정 네 이름을 아직 못 정해가지고 네네. 팬분들께 이제 직접 저희가 공모를 한번 받아서 그러면 어떠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 이벤트로 선물 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까. 오 좋아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엑스포츠 뉴스의 김혜나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데뷔 활동 이후 스스로 어떤 부분에서 성장을 했다고 느끼나요? 그리고 데뷔 활동을 하면서 어떤 점을 느꼈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안입니다. 네, 데뷔 활동을 하면서 연습생 때는 느끼지 못한 것들을 정말 많이 느꼈는데요. 무대 위에서 해야 할 것들이나 아니면 무대 밑에서 지켜야 될 것들을 정말 많이 느낀 것 같아요. 무대 위에서 카메라를 보는 것들이나 아니면 무대 밑에서의 마음가짐들 이런 것들이 고쳐나갈 때마다 저희가 성장했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이번에 그래서 다들 이제 2집 미니 앨범을 준비를 할 때 좀 안 꿀려 활동해서 그렇게 얻은 점이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연습을 해서 좀 더 수월하게 연습을 하고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스타뉴스의 공민아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데뷔 후 자체 제작돌, 4세대 대표 포텐셜돌, 가요계 슈퍼루키 등의 다양한 수식어를 얻었습니다. 사이퍼가 새롭게 얻고 싶은 특별한 수식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원입니다. 저 수식어들도 저희한테는 엄청 과분한 수식어들인데요. 하나 더 있다면은 저는 만능돌이라는 수식어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 만능돌. 예, 음악적인 부분만 아니라 그냥 다방면적으로 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K-POP 맵의 이세희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자체 제작 아이돌 그룹으로서 본인들이 생각하는 사이퍼의 현재 음악적 색깔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색깔을 보여주고 싶은지 궁금합니다. 네, 휘입니다.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와 힘을 주는 비타민 같은 느낌이고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더더욱 에너지를 주고 싶고 저희의 음악을 통해 많은 분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스포츠 서울의 정한 기자님, MBN 스타의 이남경 기자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새 미니앨범 블라인드 활동을 통해 이루고 싶은 성과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탄입니다. 그냥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단 1위 후보에 한번 올라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연말이잖아요, 좀 있으면. 네. 신인상도 타고 싶고요. 신인상 좋죠. 그다음에 빌보드도 올라가보고 싶습니다. 오, 이번 활동으로 빌보드까지. 네. 하나 그리고 더 있어요, 마지막으로. 대중분들이 저희한테 콩깍지가 켰으면 좋겠어요. 오, 아, 저희 이번 활동으로 이루어야 될 게 굉장히 많네요. 아, 너무 많죠. 네,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맞아요. 모두 다 이뤘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진짜. 네. 네,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 시간은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관계상 7개에서 8개 정도만 답변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느덧 쇼케이스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저희 사이퍼의 활동 계획을 한번 탄 씨가 얘기해 보실까요? 저희가 준비한 것들 아쉬움 없이 전부 이제 모두 다 저희 팬분들께 다 보여드리고 그리고 항상 무대는 하고 나면은 좀 많이 아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활동은 저희 사이퍼가 모든 걸 보여드리고 전혀 아쉬움 없이 후회 없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되기를 네 그런 활동이 되기를 그냥 바랍니다. 네 충분히 네. 그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들을. 네 그럼 마지막으로 수록곡 고해대 무대를 보여드리기 전에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사이퍼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블라인드 온라인 쇼케이스에 찾아주신 기자님들께 단체 인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인사드릴까요? 네. 둘, 셋. 지금까지 사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Just go ahead and go. If you're fine. 내게 더는 뭘 해줄 순 없어 원하던 한 가지 난 너를 사랑해 oh. 이 세상에서 난 내게 작은 사람인 걸 알지만 말하면서 너의 아픔을 서리 시간 없는 거 나도 알아 후회 속에 살지 말고 제발 떠나가라 사랑한다 말로 널 채워줄 수 있다면 좀 쉬웠을 텐데 I just need your love 너의 아픔을 알아 넌 내가 Baby, you are
다시 한번 사이퍼의 두 번째 미니 앨범 블라인드 온라인 쇼케이스를 시청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인사드릴까요? 둘, 셋. 지금까지 사이퍼였습니다. 감사합니다.